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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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프닝 및 인사 절차 밟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센터에 있는 김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죠. 네, 유튜브 라이브는 또,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으로 인사드리는 제로베이스원의 규빗, 건욱, 유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날이죠? 오늘이 이제 저희가 세상에 공개된 지 365일이 되는 날입니다. 야,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아, 깜짝 놀랐네요. 너무 그래. 잘생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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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또 보이스 플랜이 첫 방송 기준 또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이래요. 2월 2일. 아, 네, 2월 2일. 뭔가 그때 또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쵸. 또 또 첫 만남들도 좀 새록새록 하잖아요. 완전 새록새록 하죠. 네, 또 첫 방송 날에 아 맞다 첫 방송 날에 우리가 그 다 같이 모여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교복 입고 다 같이 모여 봤잖아요. 교복 입고 아, 그래요? 네, 교복 입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봤잖아요. 응? 왜 기억을 못하세요? 어디서요? 1화 그 새벽에? 아니요. 1화에 교복을 입었어요? 아니 1화 시청을 1화 시청을 다 같이 했잖아요. 아 그거 기준? 네네. 아, 촬영날 기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 1화 시청을 아,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기억나요? 1화를 다 같이 봤죠. 맞아요. 그때 뭔가 에피소드가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전혀. 아 근데 일단 그날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예인을 봤습니다. 아이돌 선배님. 선미 선배님이 딱 오셔가지고 옆 중간에 앉아서 딱 같이 봐주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또 인상 깊은 거 있어요? 뭐 첫 방송 날이나 아니면 첫 촬영이나 심지어 첫순이 나왔었잖아. 아 맞다. 맞아. 중간 첫순이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첫순이 나와가지고 그때 또 순이를 보고 굉장히 또 쇼킹하고 맞아. 또 방송도 같이 보면서 같이 보니까 더 부끄러웠던 거 알죠?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TV를 보니까 또 다른 느낌도 들고 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공개아 이건 아니네. 남빈나 때 공개 먼저 됐죠. 아니 그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뭔가 첫 방송 날에 대한 그런 설렘과 두근두근함을 담아서 오늘의 유튜브 라이브도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예. 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지금 또 저녁 시간인데 예. 제로즈드 분들은 또 저녁을 드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몇 시죠? 지금이 7시 4분 4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7시면은 또 저녁 시간이 충분히 또 지났죠. 지났는데 또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네. 네. 먹었다 안 먹었다. 아니요. 안 먹었다. 족발 드셨다는데요. 족발 맛있겠네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 안 드셨. 아, 학원이었다. 치킨. 학원. 건우가 뽀뽀해 줘. 나도 봤지. 너도 봤어? 탕후루 있으리죠. 안 먹었다는 말이. 아유, 안 먹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러면 괜찮아요. 대리 만족을 시켜 드리려고 네. 저희가 온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가 어묵탕과 붕어빵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또 그 본 그게 있잖아요. 주제. 그렇죠. 또 우리가 만들 게 오늘 뭐죠? 겨울 간식이죠. 그렇죠. 겨울 간식이죠. 그렇죠. 붕어빵과 어묵탕. 또 네. 겨울의 대표적인 간식인데 또 아, 그 여러분은 아실라나 모르시겠지만 내일 모레 입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입춘이 입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입춘의 춘자가 봄 춘자인데 그죠. 봄 이제 겨울 이제 끝나고 봄에 접어드는 시기인데 그죠.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혹시 세 명이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붕어빵 2명, 어묵탕 1명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붕어빵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붕어빵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저는 붕어빵. 저는 그럼 어묵을 만들게요. 야, 오,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눠서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 그쵸. 야, 역시 든든하네요. 예, 네, 막내가 든든해요. 고등학교 2학년은.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듬직해요. 아, 이거는 그거죠. 피자. 소. 아. 피자. 김치전이에요. 김치 붕어빵? 김치전 붕어빵. 정답이고요. 크로플처럼 이렇게. 잘 모릅니다. 혹시 팥 좋아하세요? 아, 저는 팥이죠. 이게 팥이. 뭐라고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슈크림인데요? 안 되겠다. 아, 근데 약간 서운한 게 팥 짤주머니가 조금 더 작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서운하니까. 이거는 맛있으니까. 예의상.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슈크림도. 저는 둘 다 좋아해요. 갱먹이기 때문에. 슈크림, 아, 갱먹이. 갱먹이에요, 갱먹. 좋다. 네. 그래서 그러면 슈붕이시고 팥붕이시고 팥붕인데 뭐 요즘에는 또 팥붕 슈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있죠. 물론 안 먹어봤는데 색다른 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요? 뭐 고구마, 고구마도 있고 피자, 맞아. 그리고 뭐 호떡처럼 나온 붕어빵도 있고 커스터드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아 맞아요, 커스터드 크림. 그리고 뭐 앙버터. 예. 그 뭐예요? 약간 추억 회상되었습니다. 저희 앙버터. 앙가드 팀 이름이 앙버터였거든요. 아, 알죠. 알죠. 저는 세바넴 팀 이름 아는데, 세이예스 아니에요? 맞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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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팀 이름도 공평하게 기억 못하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로즈 분들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좀 어린 입맛이다 하면은 슈크림 붕어빵. 크림치즈? 뭔가 근본과, 크림치즈. 맞아. 크림치즈도 있죠. 뭔가 근본과 정서적인 맛을 좋아한다 하면은 요런 팥 붕어빵. 그리고 뭔가 트렌디함과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신다 하면 피자 붕어빵 같은 신메뉴 붕어빵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죠. 이게 또 슈크림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아니 나 말했잖아 슈크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역시 MG인가? MG는 다르다. 누텔라 붕어 누텔라 붕어빵이 있어요? 누텔라 있나요? 바로 누텔라 붕어빵 아니면 초콜릿 있어요? 있으면 바로 아 근데 초콜릿 붕어빵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 맛있어. 이거 나 집 앞에 있었거든? 네. 그 한글 초콜릿 딱 그 한 두 개 넣고 예. 딱 하면은 아 진짜 나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먹은 적 있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초코빵 맛있잖아요. 그죠? 그죠. 구운 초코빵. 유남생? 유남생. 오케이. 아이 남생. 그래서 또 이제 붕어빵과 어묵탕. 그래서 어묵탕을 맡아서 하시겠다고요? 네. 그럼 저희가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 야무지게 볼 건데 그 이번 겨울에 아 근데 요즘 또 붕어빵 그 가게를 찾기가 또 힘들어요. 맞죠. 아 맞아. 그리고 너무 비싸졌어.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다가 우린 계란빵을 발견했잖아요. 맞아요. 붕어빵도 발견하고 계란빵을 했는데 계란빵도 먹고 또 붕어빵도 먹었는데 제로즈 분들은 이번 겨울에 붕어빵을 많이 드셨나요?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오늘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오늘 또 라이브를 한다고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뭔데요? 뭐요? 제가 또 맷박 먹방 쇼에 2탄까지 진행한 프로 먹방러 아니겠습니까? 먹방 콕방러거든요. 부업이 있으셨구나. 그죠? 깜짝 밸런스 게임. 저희 또 맷박 먹방쇼 보셨어요? 맷박 먹방쇼.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또 피해갈 수 없는 코너이기 때문에 또 슈붕 팥붕 뭐 이런 거 해봤고 또 붕어빵 밸런스 게임. 아 저기 아래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요? 보여주시면. 아 이거요? 그러네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는 이거 나중에 하는 거. 이따가 쓸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머릿속에.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이것도 라이브잖아요. 제가 즉석으로 하는 거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멘트를 때우고 계신 네네. 거구나. 그래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붕어맛 붕어빵 대 붕어 아니 뭐 붕어맛 붕어빵 대 붕어빵 맛 붕어. 붕어. 네? 붕어맛 붕어빵. 붕어맛 붕어빵 대 붕어빵 맛 붕어. 생붕어인가요? 그럼 날붕어. 날붕어죠. 날붕어. 생붕어랑 날붕어랑 다른 게 뭐죠? 똑같죠? 똑같죠. 저는요. 그러니까 식감이나 이런 거는 붕어빵의 식감과 붕어의 식감이지만 딱 맛만. 붕어맛 붕어빵 하겠습니다. 붕어맛 붕어빵을 선택하셨다. 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붕어는 조금 미안하잖아요. 아.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네. 근데 그 붕어 날붕어를 회처럼 이렇게 먹으면요. 그 뭐냐? 회처럼 이렇게 떠서 먹으면은 이제 붕어빵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나 무조건 날붕어죠. 오. 근데 식감은 이렇게 막 꼬득 아삭 이렇게 막 해요. 막 근데 막 슈크림 맛이나.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회 맛에서 슈크림. 피자 맛이나. 저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었으면 알려주셨어야죠. 밸런스 게임의 그 의도는 재밌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다 정확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붕어 빵 맛 붕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러잖아요. 붕어, 그러니까 약간 그걸 생각했을 때 붕어 빵을 씹었는데 붕어 맛이 난다가 괜찮을까? 아니면 붕어를 먹었는데 붕어빵 맛이 날까?로 생각했을 때 붕어를 먹었는데 붕어빵 맛이 나는 게 훨씬 뭔가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인정할게요. 자, 예. 열린 결말로 놔두고요. 그럼 역할이 다 정해졌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막론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예. Let's go. 라고 해도 뭐 변하는 건 없어요.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편집 효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네. 유진이가 어묵탕을 만드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 냄비가 혹시 모르니까 씻어볼게요. 청결해요.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쳤습니다. 뭐예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빈병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네요. 아 기름. 아, 규빈 씨가 하셨어요 이거?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충분하긴 한데 일단 닦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붕어빵 봉지 떨어져요. 다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 휴지 조금. 네. 근데 왜 존댓말을 갑자기? 원래 진행자는 존댓말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또 요리라는 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어려운 또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청결에도 제가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또 맛까지 그리고 재미까지 함께 담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흘린 거 어쩔 수 없고요. 아 그럼요. 조금 여기서부터 기죽으면 안 돼요. 네, 그죠. 네,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난 사실 붕어빵을 처음 만들어봐요. 뭐 반전된가요? 붕어빵을 사실 만들어볼 기회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야, 이게 내려야 돼요, 버너는. 잠시만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근데 불을 다룰 때는 기름을 살짝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달군 다음에. 그죠?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거 만드는 법 있죠? 예열. 1분씩 앞뒤로 예열을 한다.
자, 그래요. 예, 얘들아 무조건 안전 손조심. 그렇죠. 안전이 제일이에요. 그쵸.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붕어빵 맛없으면 어때요? 어묵탕 맛없으면 어때요? 우리 즐기는 거잖아요?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제로즈 분들도 바라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안전.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안전, 다섯째도 안전, 여섯째도 안전, 일곱째도 안전, 여덟째도 안전, 아홉째도 안전, 그렇죠. 열째도 안전. 네,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죠? 600ml라고 나와있네요. 아, 여기 써있구나. 제 생각에 이게 200ml짜리니까 세 개를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300ml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딱 보니까 저 술이 한 두 개 더 있는 거 보니까 300ml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두 병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싱겁게 먹을 거면 세 병 넣어도 되고요. 딱 이 정도 한 말로 할까? 어, 그래. 우리 말 놓쳐. 어? 응? 편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래요. 1분 됐겠지? 된 거 됐을 것 같아요. 오! 오! 연기 올라왔어. 조심하세요. 어, 장갑을 우리 껴볼까요? 이거 붕어빵은 또 목장갑이잖아. 아, 생갭. 자, 또 요리. 요리 또 숙소에서 요리, 자주 요리. 해 먹는데 또 되게 그 숙소에서도 똑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잘 정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불 켜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지금 읽고 있어. 이거 버너를 켜야 물이 끓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거 소스를 먼저 넣을지 나중에 넣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과학이 그 있구나 너도. 불을 사용할 때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프로메테우스 역할로다가 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라면 먹을 때 소스를 이렇게 아니 스프를 물이랑 같이 넣어요? 아니면 물이 끓은 다음에 넣어요? 건더기는 먼저 넣죠. 아, 그래요? 그럼 다 한 번에 같이 넣고 끓이는데. 끓으면 시작해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너 라면이. 그쵸. 끓으면 한 번에 다 넣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끓기 전에 다 넣어요. 아, 유진이 결과물로 증명이 됐잖아. 면 빼고 끓기 전에 다 넣어요. 네, 그러고 한다. 면 빼고 아 다 넣어? 네. 그런 거 있지 않나? 일단 네 말이 다 맞아. 일단 이 짜파구리. 저 지금 양쪽 눈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 다칠까 봐요. 안전이 최우선이긴 해요, 근데. 그럼요. 아, 잘못한 줄 알았잖아.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아, 참. 네, 뭔가 불 켜실 거면 말씀해 주세요. 켜드릴게요. 네. 아, 절반 정도만 반죽을 채워준다. 틀의 절반. 아니 이거 떨어질까 봐 뚜껑이. 아, 잠깐만. 아 밀가루. 아. 오. 어, 되게 생각보다 어. 반죽이 되게 길어요. 맞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요. 여러분 조심하는 거 맞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어엿한은 뺄게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둘과 어엿한 고등학생. 아 맞다. 어 뭔데요? 켜버렸어요 혼자. 아 괜찮아요. 안 다치시면 하면 돼요. 깜빡했네요. 아 아싸. 오. 다 놀랐죠. 컨트롤. 쉽지 않은 친구죠. 뭐라고요? 네? 우리 유진지? 아 이거를 절반을 접어요. 아니 세로로 해서 아~ 그 꼬부리 아, 그 꼬부리 할게요. 꼬부리. 규빈 씨 조심하세요. 몇 분이야, 아저씨? 키. 이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래? 살짝 뭐랄까. 잠깐만. 제가 봤을 때 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규빈 씨가 좋아하는 슈붕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 야!
이거 맞아요. 아니요. 그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해도 돼요. 네, 그렇게 근데 원래 이렇게 조그만가요? 사실 아, 좀 그렇죠. 약간 펴주면 그럴싸하죠. 네. 원래 근데 첫 판은 다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붕어빵이 벌써부터 꺼뭇꺼뭇한 게 보이는데. 아예. 어 이거 넣고 더 해야 돼요. 그거 반죽 더 넣어야 돼. 아예 내 애들이 망한 것 같아. 아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반죽 넣고 반죽을 덮어줘야 된대요. 네, 반죽 덮어줘야 돼요. 아, 진짜? 이거 다시 이거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 약간 슬쩍 슥. 아 맞아 이렇게 어디서 한 거 풍부하게 아, 풍부하게 그러고 아마 뒤집어야 될걸요? 네 이렇게 아, 채워주고 제가 또 본 건 있어가지고 학교 앞에서요. 그죠.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데코레이션 이거 뭐예요? 저는 뭐 안 하냐고요? 저는 진행을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제가 제일 바쁠걸요 지금? 이거 버섯 아니죠 혹시?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버섯 아니야? 어 요즘 버섯 싫어한데 오 잠깐만 아 이건 제가 목장갑 이렇게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한쪽은 비닐장갑을 주시겠어요? 싹 하고 이거를 닫고 그죠 뒤집어요 여기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슬픈가 봐요? 좋아요 그 아까 좀 타는 쪽이 한번 열어봐 볼 수 있어요? 불안 싸거든요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 일단 익혀볼까요? 아, 일단 해보자. 해보자. 반쪽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죠. 아, 그런가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끼우는 게 저도 사랑해. 어, 그죠. 사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니다. 살짝 어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어묵들이 많아요. 그릇 이쁜 어묵도 있고. 그러게요. 붕어빵은 어디다 담을까요? 어디다 담을까요? 네? 아 여기. 아. Yes. 이 플레이트. 아 플레이트. 아 근데 이거 반쪽은 솔직히 이거 솔직히 뒤집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아싸. 어때? 어? 아 왜 웃으시죠? 아 근데 여기 완전 지금 거 맞죠? 되게 여기 그 화이트 태닝기 아니죠? 다시 아니 괜찮아 진짜 제대로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불이어도 살짝 힘드네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약불인데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응. 이 정도라면 저 기름칠 기름. 다시 하고 아니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부어봐. 기름을 넣어 하자 그럼. 아,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네. 여보, 그럼 반, 팥붕 반, 슈붕 반. 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반대쪽도. 반대쪽도요? 예. 좋아요. 여러분, 말이 없어도 잘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조심히 네. 하려고 말이 하고 내가 봤을 때 바로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그렇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싹 여기 채우기만 한 다음에 어, 소 바로 바로 너가 팥을 이렇게 싹 하고 나 슈 아싸.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줄을 쭉 짜시더라고 그냥. 그렇지. 어? 이거 어떻게 끊어? 이렇게 싹 하고 원래 더 내 사심을 담아서 많이 하려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내가 딱 해보니까 알겠네요. 붕어빵 사장님들이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보다 보면 좀 더 주지? 약간 조금만 더 쓰시지?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경험에서 나온 바이브라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또 어묵탕 하면은 또 저희 박씨 집안이 일가견이 있거든요. 왜? 박씨 집에 일가견이 있었구나. 네,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 굉장히 어묵탕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뒤집어 불러.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 자주 해주셨었죠. 아니 근데 건욱이 아버지한테 국밥 배우러 한번 가야 되는데. 오, 야, 느낌이 좋네. Feel so good. 오, 치즈예요. 네. 오, 치즈도 있네. 이거 근데
이거 한번 볼까? 한번. 오! 이게 너무 포지셔닝이 좋다.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돼. 죄송해요. 근데 딱 여기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혼토니 신도이 데스. 아니면 딱 이 과자 부분. 많이 힘들다는 뜻 맞지? 맞아요. 용지 다시. 근데 이거 그냥 다 하고 어떤 일로 거. 하시죠? 어묵탕 쪽은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완전히 살짝 풀렸네요. 그래서 이게 약물을 바꿨지? 작은 게 아니네. 그러면 이게 물을 먹으면은 커지나 보네. 맞아요. 그지? 그 뒤집이라. 근데 아직 안 익었는데. 막 보면은 이게 아직 조금만 더. 이거 진짜 조금만 더. 근데 이게 물이 너무 작아서. 야, 냄새 좋아. 살짝 그럼 뒤집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물이 좀 적. 어? 그래 이렇게 안 떨어지면 다시 하라 그러셨어. 소스 더 없죠. 이거 살짝 이렇게. 약불로 바꿔서 여러분들 걱정. 물이 양이 좀 적어서. 이게 안 들어가요 다 끝까지. 그죠. 이게 약간 좀 밀어서 넣어야겠다. 그 지금 어묵이 굉장히 그 더 많아요 국물에 비해. 한 20초에 한 번씩 열어봐야겠다. 10초.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풀어야겠다. 네. 손 조심해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붕어빵 배달 한번 시킬까요? 그래도 뭔가 이게 보여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어렵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다 기술이. 국물 한번 맛보실 분 있으세요? 벌써요? 네, 다 끓었어요 이거. 오! 요! 어떠신가요? 요! 요, 너 좀 하는구나. 라면 없어요? 키트의 힘이죠. 뭐. 자. 좋네요. 제대로? 네. 감사해요. 싹! 뒤집으면, 위에 게 싹 떨어지면, 안 떨어졌네요. 난 얘 언제 떨어져, 그러면. 네. 좋구만요. 네네, 좋네요. 딱 먹을 때. 붕어빵은 어떻게 되세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감흥이 보이세요? 이건 괜찮아요. 진짜 느낌 있으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자, 어묵. 다 익으셨어요, 이 친구. 어묵 좋아하세요, 평소에? 그럼요. 그러면은 드셔보세요. 한번은 먹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주인장? 이 친구는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자신 있는 친구고. 네. 먹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갑자기? 뒤집으라는 뜻인가? 뭐지? 이 친구도 자신 있어요. 왜요? 불이 너무 약한가? 아닌가? 잠깐만, 이거 다 풀면 안 되잖아. 일단 살짝 세겠다. 살짝 줄이고 불을 좀 약하게 해야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 친구? 맛있어요. 쫄깃해요. 무조건 달. 내가 봤을 때 근데 강불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 그지? 왜냐면 붕어빵 기계도 보면 불이 엄청 세잖아 그 화구가. 그렇네. 오히려 센 불로 훅훅 해야 되나? 겉만 살짝 이렇게. 근데 이거 고기랑 다르잖아.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떡하니? 무스카시 데스. 붕어빵 무스카시. 어렵다는 뜻. 오! 야! 이건 느낌이 좀 나오는데. 이게 딱. 맛있다. 형태가 이제 띠네. 붕어빵이 이제. 아니, 규민 씨도 어묵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내가 불러줄게. 고마워. 왜요? 뜨거워. 뜨거워요? 조금만 안 깨물어요. 대충 그렇다는 뜻. 근데 그런 거 드셔본 적 있어요? 그럼. 뭐야? 포장마차 어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과외를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뭔가 그 뭐라 하죠? 그 아 홈스쿨? 홈스쿨링? 네, 홈스쿨링처럼 선생님이 계시고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그게 끝나면은 겨울에 수요일인가 금요일마다 호떡이랑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이렇게 밤에 왔었어요. 집 앞에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친구랑 이제 가가지고 그때 딱 마감 시간쯤 돼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묵 좀 사 먹고 호떡도 사 먹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거긴 카드가 안 됐거든요. 아 국룰이죠. 네,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저희가 이게 동전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오는 날에는 막 집에서 현금을 챙겨간다든지 막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랬었어요. 한 전 집에 있는 동전 많이 제가 훔쳐갔었는데. 왜요? 네? 이거 사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느낌 있네요. 저는 근데 풀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풀빵이 말이죠. 난 붕어빵보다 조금 작은 풀빵이. 아니, 붕어빵보다 조금 작은 빵이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어때? 유진아 어때? 진짜 맛있습니다. 느낌 so good. 느낌 베리 혼돈이 베스트잖아 지금. 네. 요번 건 진짜 아 이거 잠깐 제가 테두리 자르고 이건 인서트를 찍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자르? 아. 근데 나 이 테두리도 살짝 좋아하거든. 아 그죠 이게 또 은근히 맛이 있어요. 네. 어때요 본인이 만든 셀프 메이드 어묵탕 어때요? 굉장히 괜찮네요 이 친구. 진해요? 네. 국물 딱 해가지고. 어 소리 들리. 어때요? 괜찮죠. 오. 이 친구 괜찮거든요. 맛있어요. 네, 어묵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건욱 씨가 사오셨다고. 네,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직접 공수해 왔어요. 아 어제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갔구나. 네, 부산 서면에서 직접 해왔어요. 좋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었구나. 저녁 드셨어요? 아까? 저녁이요? 네.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으로 마라 로제 떡볶이로 배가 고플만 하네. 마라 로제 떡볶이.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딱 일어나서 아 집에 지금 숙소에 태령 있으니까 태령이랑 마라 로제 떡볶이나 먹을까? 내가 혼자 이건 다 안 먹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태령한테 딱 전화를 했어. 태령이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고 있대요. 통했네요. 네. 통했는데 좀 안 좋은 의미로 통했네요. 오! 느낌 있지. 오, 이거는 혹시... 직접 만드셨으니까. 근데 슈크림이에요, 근데? 아, 팥도. 아, 왜 구박해요, 자꾸. 뭐죠, 이거? 이거 골든벨을 올리는 거죠. 아, 맛있으면 그 올려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이거. 아, 잠깐. 여기 아, 귀빈 타이트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삭하고 이게 검정색이 배경이어야 이게. 얼굴을 이렇게. 삭 하면은 김이 살짝 올라오면서 어때? 오, 야 근데 이게 아 저게 잘 안 로맨틱했죠? 아유 뜨거워요. 아 잘라 쓰지 말아주세요. 완전 못생겼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한번 제가 오 바삭해요. 굉장히 크리스피한데요 소리가. 유진이다면 드셔보세요. 유진 팥붕 개시 한번 해볼래요? 아 유진이 팥붕 좋아하죠? 야, 오, 야 재밌다. 여기 보이세요? 네. 아 뜨거. 이 비닐 작업 어떻게 잡고 있냐? 아 뜨거. 이번에 팥붕 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팥붕이 진짜 진리거든요, 여러분. 안에 반죽이 제법 잘 익었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니? 참잘했어요?
암 시식 먹고 맛있으면 골든벨 한번 올려주세요. 골든벨까진 아니에요? 오오! 아~ 뽀돌씨가 골든벨 울렸습니다. 간만에 칭찬 한번 받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든벨 붕어빵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아 저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이건 진짜 정말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받는 칭찬보다도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아 뜨거. 근데 팥 붕어빵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가 해달라는데 해야죠. 그죠.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아 규민 씨 다치. 그 뭐냐 진행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진지하게 만들 거니까. 진짜 완전? 네. 진지 게임 하신다고요? 근데 반죽 그 얼마냐 만 그 뭐 예. 아니 없어요? 예, 양 보시고 딱 저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 한국어가 좀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내 용량이 좀 차다 보니까 뭔가 한국어의 저장 공간을 자꾸 쓰는 느낌. 아 반죽이 모자라면 조금 더 있대요. 어 리필 부탁드리겠습니다. Refill please. 어 그러면 불을 꺼놓 아 불 다시 끌게요. 자 형님 댓글 읽어볼게요. 거기 초콜릿은 없나요? 초콜릿 과자는 있긴 해요. 붕어빵에 과자를. 저는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만대 이게 오 이 댓글 읽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못 읽는 하나 읽어주시겠어. 은파파 김규빈 귀여워. 피자 붕어빵 만들 아 어 그러네 우리 피자 붕어빵 안 만들었네요. 피자 붕어빵 하나 만들고 팥 붕어빵 세 개 만드는 거죠. 아 둘둘 어때요 둘둘? 이게 무슨 인권 침해지? 아 슈붕 아니 피붕 아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긴 사람 거 두 개 만들어 드릴게요. 모낼 건데. 네? 모낼 건데. 전 주먹이죠. 안 늦은다가 왜 뭐? 전 진짜 주먹. 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아니 규민 씨. 알겠습니다. 주먹을 낸다고 저는 말했기 때문에 저는. 자. 일났어.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뭐가? 추봉 두 개요. 네, 팥 세 개요. 어. 누구의 말을 조금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권우식 캡에 뭐 아, 왜 이러지? 밸런스 게임이 도착했습니다. 은빠빠 대 테리. 아. 에? 은빠빠 대 테리요? 예. 진짜 미안한데 제가 테리 실물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은빠빠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테리는 실물을 본 적이 없고 은빠빠는 이제 실물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테리는 근데 실물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테리는 주인이 아니면 물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친구들이 다 물렸었어요. 제 앞에 온 친구들. 전적이 있군요. 아. 은빠빠가 이긴 걸로 하죠. 근데 테리 요즘 뭐하고 살아? 그나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테리 보고 싶긴 하다. 제가 유진이 집 놀러가면 테리가 문다고 유진이 아버지가 테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거든요. 테리는 요크셔 테리어죠? 그렇죠. 그래서 테리예요. 제가 어릴 때 포켓몬을 좀 많이 해가지고 포켓몬 이렇게 요크셔 뭐냐 있거든요 캐릭터가 요테리. 네. 어 맞아 맞아 요테리. 요테리. 그래서 풀네임이 요테리예요 여러분. 아 진짜 네. 성이 요. 네. 아 왜 이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건 이 역사는 진짜 흔치 않죠. 그래서 팥 몇 개요? 팥 하나랑 슈붕 두 개랑. 팥 두 개요. 팥 두 개요. 진짜 맛있지? 응. 인정할게요. 팥 좀 많이 넣어볼까요, 우리? 어때요? 건우 씨도 팥붕파예요, 팥붕파. 팥붕파 아니에요. 자, 피붕. 너무 크게 잘랐다. 아, 이거 좀 많이 잘라야 되네. 그래야 많이 들어가네. 아, 맞네. 야, 이 치즈 근데 넣을 자리가 있어? 넣을 자리는 뭐, 만들면 되죠? 좀 더 넣읍시다, 여기. 샤샤샥. 이러면 저게 반죽 대신 익는다고요, 당신. 괜찮아요.
아 근데 아래가 이미 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빨리 빨리 쉽지 않네요. 삭삭삭. 아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진짜로. 어 이거 이 친구가 안 나와서 제가 이 주전자의 각도보다 더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페어링 돼가지고 그냥. 오 피자 냄새가 싹 뒤집어서 그거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주고. 어? 나쁘지 않아요? 너무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아닌가? 라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타임. 역시 한유진. 붕어빵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먹는 부위는? 전 머리요. 오. A 머리, B 꼬리, C 등지르너미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또는 배. 반으로 잘라서. 지는 반을. 어? 나 방금 반으로 잘라서 먹은 것 같아. 네. 반으로 잘라서 드셨어요. 저는 C입니다. 저는 꼬리요. 전 머리요.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 한번 볼까요? 네. 아 심리 테스트구나. 네 그쵸. 자 머리. 머리는 아 여기서 잠깐 뭐부터 드세요 여러분은? 근데 원래 저는 지느러미를 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 꼬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머리지. 아 근데 반갈? 반갈 반둥할래. 반둥할래. 반별이 반갈 반둥할래. 잡히는 것부터 반니스테루일래. 반페르시할래.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심리가 뭐예요? 머리인 사람은 틀에 박힌 건 싫어. 싫어.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 성격. 은근히 승부욕이 강한 타입. 고집이 조금 셀지도. 뭐요? 진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집이요? 아니 저 고집 진짜 안 센데. 저 귀가 얇아요. 그럼 꼬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변인에게 배려가 깊은 성격. 아니 왜 발음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아니 지금 어묵을 먹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중하고 섬세한 타입. 남의 거절을 거절하지 못함. 남의 거절을 거절. 아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느낌인 거죠. 이왕 태어난 김에. 네, 등 지느러미 또는 배. 나랑 놀 사람.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 어디서든 돋보이는 인싸. 귀가 조금 얇은 편. 우린 인싸가 아닌가 봐요 다들. 지느러미가 없죠. 그렇네. 인싸 항목은 저희가 항상 피해가는 타입인가봐요. 네. 저희는 저희 멤버들끼리 반으로 잘라서 놉니다. 반으로 잘라서는 한다면 한다, 마음먹은 일은 해내고야 마는 성격. 두뇌회전이 빠른 타입. 조금 완벽주의 스타일. 근데 반으로 잘라서 고른 사람이 있었어요? 반둥할래. 밤 별루시 할래. 아니 근데 이게 특정 그 파트만 읽는다니까. 봐봐 그치? 아 근데 너무한데 이거? 네 강불이 답이긴 해요. 약불을 해봤는데 3분 동안 아니고. 야 내가 말했지? 그치? 야. 그치? 이게 피해갈 수 없구나. 포지셔닝이 좋다니까? 저 이 붕어빵 꼭 성공하고 싶어요. 살린다. 음향 감독님이 제일 아시는 거지. 살린다. 채팅 소통 많이 해주세요. 옵스 살렸네. 응. 그게 뭔데요? 뭔데요? 아니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예요. 어, 나 그거 봤는데? 아 사장님 얼마예요 붕어빵?
요즘 붕어빵 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 오. 사실 느낌. 근데 있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반을 이거 반대 한번 봐봐봐. 진짜 금방 있거든요 이게. 오! 성공의 징조가. 한 개에 1,000원, 세 개에 2,000원? 저는 진짜 세 개에 1,000원 했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개에 500원. 나 한 개에 500원 네. 그랬나? 하나에 1,000원이라고요 요즘에? 한 개에 1,000원이라고요? 이거 그래? 너무한데? 두 개에 1,000원? 근데 붕어빵 파는 데도 많이 없어요. 두 개에 3,000원? 야 저는 이제 옛날 학교 앞에 그런 거 팔았거든요. 너무 멍 때렸다 그치? 그니까요. 소통을 좀 방심을 해버렸다. 야. 유단 시타네였네요. 웁스 이쪽 노리면 시타 죽었네. 웁스 죽었네.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아니야 근데 아닌데 이 야 이건 아까 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붕어빵이 한 개에 1,000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000원 이 정도 퀄리티면 1,000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반대쪽만 보여줘야겠다. 그래. 야, 노릇노릇하다 노릇노릇해. 야, 절대로 반대쪽을 보여주지 마. 아니 내 눈. 아니면 이트. 절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절대로 반대쪽을 잘라, 보여주지 마. 어디지? 집게? 여기 있어. 어. 원래 하나 더 있지 않았나? 그래요? 아닌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 예스 예스. 이거를 쓰시고 이트. 이트. 한 번 더. 오케이. 진짜 그럼 내가 마지막 해볼까요? 어? 야 유진아 너 한번 어때요? 유진아 목장갑 끼고 해. 저기 둘이 넘었어. 목장갑. 어 잠깐만요. 이쪽 이 친구가 이쪽 얼굴이 좀 이쁘. 아니야 여기가 좋아. 아 그래? 근데 방 나왔는데 너무 검해 보이던데. 이게 화면만큼 그렇게 검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화면만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화면만큼 저렇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먼저 하라고? 어, 그렇죠. 형아가 보여줄게요. 알겠어요. 형아 맘 믿고 따라와요. 저 기름이 좀 고인 것 같은데요? 아이, 참. 기름이 원래 징조가 좋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아니, 기름이 왜 많아야 되는지 아세요, 다들? 왜죠? 기름이 없으면 타요, 여러분. 기름이 많지 않으면 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증명시켜봐요. 알겠어. 증명해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불. 이거 가운데 안 탔네, 이거. 건욱이 뒤에 있는 파란 고민형은 뭔가요? 나 죽었다. 설레네요. 나 죽었다. 너를 위해서 이거 진짜 완전 안 나오는데 반죽 터 있네. 아 여기 반죽 있어요. 반죽 터 있다. 아, 여기 반죽 있어요. 있는데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와? 뭐야?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제로베이스 멤버 9명 중에 한 명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추첨이구나. 네. 이게 반죽을 숟가락으로 하는 아유. 전법을. 야 고급 스킬이네. 새로운 신기거든요. 형아만 믿고 따라와요. 이제 근데 그거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요? 예스. 아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 내가 만든 거. 맛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기름에다 빵을 했는데 아직.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거 다 안 집히다. 유진 이거 덮을 거 생각해야 돼요. 예스. Yes. 아 진짜.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지? 아 진짜. 아 저만 믿고 아 저만 믿어보자. 그 반죽통. 아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냥.
지빈아 망고 붕어빵 어때? 어때요? 망고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망고 붕어빵. 망고 붕어빵. 그거는 조금 살짝 그식인 것 같아요. 망고밥도 있잖아요. 근데 망고밥. 아 그건. 느키가 좋아하잖아요. 망고밥. 오. 저걸 한번 그럼 게시를 한번 시켜보고 있을까요? 저거요? 저 귤이야? 아니 저거 천혜향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이거 비율 뭐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야 이거는. 그럼 팥 4개 줘. 아 아니 그런 비율 말하는 거였어요? 소프림 넣어주세요. 내려놓고 할게요 살짝. 아니 안 돼 안 돼요. 맛있어. 먹어봐. 아 진짜? 슈크림 먹어봐. 이게 슈크림일 거거든? 이었던 거야? 슈크림이야. 아 그래? 그럼 건우크 요즘 일본어 배우잖아요? 아 멋지러 멋지러. 한번 구사해 볼까요? 아 쿄노 텐키가 쿄노 텐키가 온토니 아따타이 데스? 아따타카이 데스. 아따타카이 데스. 쿄노 텐키 텐키노 텐키가 온토니 아따타카이 데스. 오늘 날씨가 딱 좋다는 뜻. 이 데스. 어때요? 솔직히 괜찮죠? 먹으면 하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탄맛. 아 진짜로요? 좋아해볼게요. 탄맛 괜찮다니까요? 탄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층을 노린 붕어빵 요리였고요. 유진이가 근데 새로운 전법을 구사한 게 불을 안 켜고 다 세팅을 해놓고 굽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니 살짝 이게 살짝 아래를 구워주고 불이 안 켜진 네. 켜고 나서. 그렇죠. 나 저는 맞다 그 괜찮다고 봐요. 저도 괜찮아요. 저런 획기적인 생각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저희에게는. 보여드릴게요. 원래 뉴 제너레이션이 항상. 어떤 분이 건욱이 붕어빵은 문신했냐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래쯤이 붕어빵이래요. 국내즘이 나와래요. 국내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한번 사 볼까요? 기다리세요. 뽀얀데요? 슈크림 넣으셨죠? 네, 넣었어요. 좋아요. 충격적이다. 주빈이 다섯 명, 유진이 다섯 명. 아 잠깐만. 트리. 왜요? 저는. 유진이 다섯 명이요. 왜요? 넌 이 세상에 하나여야 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걸 다해야 유진. 아니 초점이 된 건가요 제가 그러면? 네.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유진이 되게 뭐 손찌간을 부리는데요. 오! 오! 덧대요. 봉합수술까지 지금. 설린다. 근데 그건 톤이 살짝 그거 아니야? 부른다 이거 아니야. 설린다. 별난하네 요즘 때. 근데 이거 살짝 덮어야 이 위도 같이 좀. 아 요걸 이렇게 고정을 해야겠다. 아니 요걸. 아 그거 괜찮아요. 아 이게 또 우유 한 잔 마십시다. 그쵸? 그냥 갑자기 마시고 싶었어요. 기운하게. 네. 우유는 흔들어서. 야 근데 얘 잘한다. 아 약간 본세가 나와. 약간 젊은 붕어빵 사장님 같아. 잘생겼다고 입소문 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유 한잔 할래요? 우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아직 성장판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주민 우리 희노 좋아하세요? 네. 저는 희노를 좋아하진 않고 가끔 마셔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망고 피자. 망고는 망고 그대로 먹을까요? 이게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7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5일 또 바른 5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불금이잖아요.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아, 이게 뭐죠? 천혜향인가요? 젠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천혜향. 천혜향 우리 엄마가 많이 잘라줬었어요. 요. 야, 근데 야, 괜찮아? 막 세로로 익혀요, 막. 어디야? 요기부려요. 서커스. 근데 이거 불 안 붙겠지? 막 뭐 튀어. 에이, 괜찮습니다. 이거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맞겠죠? 네. 잘. 야, 되게 잘한다. 그니까. 막판 스포트라고 하죠, 이걸 이제. 바삭바삭하지. 이걸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했어야 돼. 그죠. 지금 제가 귤을 열심히. 아, 귤이 아니라. 천혜향 까고 있거든요. 천혜향 맞나? 이야. 천혜향 오렌지 치고 좀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드향? 레드향? 레드향이에요. 아, 레드향. 요즘 유행이라는 그 레드향. 붉은색 냄새가 난다는 빨간 맛? 붕어빵 장사만 몇 년? 여 지금 딱 좀. 야, 왜 이렇게 잘 만드냐? 재능이 있구나. 맛있다. 정확히 7초 뒤에 마무리됩니다. 7. 오! 긴장되는 순간. 야! 보이시나요? 그가 해냈습니다! 야, 완전 잘 나온다. 카메라 빨을 좀 받네요, 이 친구가. 카메라 빨을 너무 잘 받아요. 딱 테두리만 없애면은 완벽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름 조심하세요. 기름 조심하세요. 가위가 있죠. 한유진은 이런 것도 잘하냐? 한유진 붕어빵 장사해도 되겠다. 한번 할까요?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유진이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테두리만 잘라서. 저는 사먹을게요. 잠깐만. 저도 옆에서 사먹겠어. 테두리를 좀 잘라서. 이따가 다 만들고 보여드리면서 작품 설명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 그렇죠. 필요하죠. 이름도 네 마리니까 한 마리씩 지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TMI요? 오늘 일본어 레슨을 듣고 왔는데 하이. 어려웠습니다. 무스카시 데스, 혼돈이. 소 데스가? 토테모 무스카시 데스. 그게 무슨 뜻이 됐어? 효노 유진상 네 에이브 에이브 유진상과 에이고 레슨 렌슌? 렌슈 이키마스 모토 렌슈 시마스
시마스. 영어레슨 하셨잖아요. 예, 예. 어땠어요? 유진이도 영어... 영어레슨 했잖아요. 제가 영어를 좀 굉장히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어레슨. 글로벌 팬분들에게 한마디 영어로. 붕어빵 설명 영어로 부탁드릴게요. 어? 야! 이건 할 수 있... 요즘 얘 진짜 열심히 해요. 그, 글로벌 팬분들에게 붕어빵 작품 설명? 작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I love you. 와, 진짜 그 그냥 벅차 오르네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어 내면서 글로벌 팬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이게 팥이고. 예. 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 이 친구가 라마에와? 이 친구요. 라마에와? 라마에와? 붕어빵만 몇 년 구우셨나요? 이 친구는 붕어빵 1호. 아, 뭐예요 그게. 아 잠깐만, 장갑에 털이 더 정확한 이름, 고유의 이름. 고유 명사죠. 그 친구는 딱 보니까 뭔가 이름이 제임스. 제임스. 좋다.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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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카터필드 3세래요. 한번. 제임스 카터필드 3세 독자일 것 같네요. 네, 제임스는 카터필드 3세. 다음 조금 제가 슈크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이 친구는 슈크림이니까 살짝 살리몬. 살리몬이요? 예, 살리몬. 살리몬 친구. 뭔가 연어의 친척, 털이 좀 나 있는 것 같네요. 아, 장갑에 조금 묻어가지고요. 이 친구는 살리몬. 한번 머리부터 먹어야 지금. 뭔가 살짝 둠. 둠? 둠. 둠키. 둠피스트 어때요? 둠키? 둠키예요, 둠키. 둠키. 둠키는 내 거. 이 친구는 아 여러분 이게 탄 게 아니고 팥이에요. 팥. 팥이에요, 팥이에요. 팥입니다. 아 이름이 팥이에요? 아니요, 이 친구는 팥씨? 파사삭. 어? 파사삭? 파사삭. 아 국적이 다 다르네. 아 그쵸. 제임스 카터필드 씨는 어디서 오셨죠? 제임스 카터필드 3세는 동두천이요. 이 친구는 성이 마얀 살리만이에요. 마얀 살리만. 마얀 살리만. 살리만. 네, 이름이 뭐였죠? 살리만이요. 마얀 살리만. 살리만. 성이 마얀이고 이 친구는 뭐냐 리스 파사삭. 아 리스 파사삭. 그리고 이 친구 뭐였죠? 둠키 맞죠? 둠키. 둠키. 도동탁 둠키. 리키 친구인가요? 도동탁 둠키. 리키 사촌이죠? 아 사촌. 도동탁 둠키. 아니 저 친구는 아 도동탁이요. 동두천. 제임스 카터필드 3세 from 동두천. 뭔가 부 이름으로 뭐 복덕자 씨나 그렇죠. 좀 잘 어울리실 거. 그럼요. 편견을 깨야 돼요. 근데 아 곰돌이 인형도 이름 지어달라고요? 이 친구 블루레모네이드 어때요? 아이 느낌이 블루레모네이드. 아 너무 각박하다 세상이 나한테. 아니에요. 조금 더 거기서 디벨롭을 시켜보려고 했죠. 아 지금 생각났어요. 맹책 리카퐁. 너무 막 뱉는 거 아니에요? 아 리카퐁.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성은 보여야죠. 맹책 리카퐁. 메임? 메임? 예, 메임책? 아, 메임. 메임? 메임책 리카퐁. 메임책 리카퐁? 예스. 메임책 리카퐁 from? from 성북동. 아, 동향이신, 그 고향이 똑같네요. 아, 옆집? 아, 제 옆집 살았어요, 이 친구가.
네, 이름이 좀 특이해서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임 책 리카뽕. 네임 책 리카뽕? 네. 메임이에요, 메임. 메임이에요? 네, 메임. 네임 책 리카뽕은 우리 규빈 씨가 네. 주인이 되셨어요. 아까 메인 책 리카뽕. 네, 아까 적었거든요. 리카뽕. 리카뽕. 예스. 약간 F랑 P 그 중간. 그렇죠. 그 요리 용어 퐁드 할 때 퐁인가요? 예스. 예스. 확실히 요즘 영어 많이 늘었어요. 발음 디테일이. 리카뽕. 유진이 진짜 문법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저는 어제 새벽까지 일본어 공부하다 잤답니다.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다방면으로 나 멋있는 매력과 또 전 세계에 계신 많은 재료주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또 저희도 사실 속상한 부분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댓글 같은 거나 이렇게 영어나 다른 언어로 아. 일본어로 치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를 또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거리감을 좀 줄이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티스. 저도 영어 레슨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규빈은 원래 영어를 잘해요. 근데 저도 정도면... 솔직히 요즘 좀 영어 장난 아니에요. 아, 예스. 영어로 한번 해주실까요? Hello guys. I'm 박건우. So, we're make it. We make. 어, 과거형. Fishy bread and fishy. 붕어빵은 fishy bread 아니에요? 우리 뭐 영어로 있어요? 그게? Fishy bread and it tastes so good. Feels so good. Yeah. Good. Thank you. 거, 어. 하트 해줘. 네. 아, 근데 여기 또, 이거 아까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나 지금. 오! 아니, 망고주스. 망고주스 맞아요. 망고주스. 미안해요. 망고주스도 있고. 이거 하나 까드려요. 유진씨. 이 친구 이름 뭐예요, 근데? 레드향. 아, 레드향. 네. 진짜 이름. 레드향. 진짜. 성이 뭐예요, 성이? 아, real name이요? 아, 영어로 해야 알아들으시는구나. real name. Red Bondage Double Action Percent. 어. 더블의 개비스콘인가요? 이름에 퍼센트가 들어가네요? 네. Red Bondage Double Action Percent. 에요, 그 이름. 따라서 마실게요. 네. 네, 컵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우유를 담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보면서 또 마지막 디저트. 아, 디저트. 디저트의 디저트를 먹으면서 디저트. 댓글 소통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벌써 또 1시간 10분가량. 진짜? 네, 1시간 10분가량 또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 봐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네.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이렇게 금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제로즈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Thank you so much. 쉐쉐. 쉐쉐. 와이니. 네. 그래서 공신. 또 저희가 요즘에 또 공백기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해요. 아무튼 또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또 뭐 개인 소통이나 또 SNS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찾아뵈러 갈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올리앙 제로즈 꼬물꼬물 또 하고 있다는 점. 네네. 어머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나 휴지, 휴지 진짜 미안. 정말 마지막까지. 아, 바람 잘 날 없네요. 어, 다행히 흡수는 안 됐어요. 또 찍어놓은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미안해요. 그냥. 좀 맛있는 점.
네. 하나만 더 주세요. 여기, 여기. 어, 감사해요. 우유 닦고 앉아서 또 한 명씩 소감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 해보아요. 소감. 소랑 감. 예스. 그죠. 2월 16일에 GBTV로 나오고. 아, 맞다.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장담하는데 재밌을 거예요. 이번에 뭐가 어떤 게 나오죠? 그거요, 그거. 그거. That's right. Yes. That's 알죠, right. 알죠? That's 이해했죠? Right. That's right. Yes, yes. 그리고 야, 뭐, 재밌겠다. 어제도 뭐 하리보샵 떴고 오늘 일본 자켓 사진 또 뜨고. Yes. 진짜요. 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유진 씨. 아, 저요? 아니, 아니. 그냥 말한 거예요. 아, 그래요? 소감 한마디 말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소통과 저희의 체험, 음식 만들기 체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로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요.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점. 그랬구나! 하시죠. 아, 제일 잘 만드셨잖아요. 그죠. 거의 진짜 붕어빵계의 낭만 닥터셨잖아요. 나 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뭐였죠? 리카뽕? 리카뽕, 파사삭. 제임스 파사삭? 제임스 카터필드 3세. 아, 제임스 그럼 동두천. 동두천. 자, 규빈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 길거리에서 보기 힘든 붕어빵을 저희에게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첫 유튜브 라이브 제로즈와 유튜브에서 처음 보게 된 건데, 이렇게 또 공백기에 심심할 텐데 찾아와서 소통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See you. 네. 저도 또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보고 소통도 했는데, 또 다 같이 라이브를 하니까 또 너무 재밌었고 또 편안했고, 또 제로즈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또 에너지를 저희도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로즈분들도 공백기에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황금 같은 시간 같이 보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제로베이스원의 규빈, 건욱, 유진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캐처 타임! 강렬하게 네, 캐처 타임을 가지고 끝내야죠. 아니, 캐처 타임 없이 끝내면 어찌 그니까 캡처 타임 없이 끝나면은 난 너무 서운해. 나도 그건 좀 서운해. 메인 체크뽕 씨 갔나요 혹시? 네, 갔어요. 아, 그러면 캡처 타임 한번. 여기 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큐. 주스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아, 주스 치워달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야. 자, 하나, 하트 하나 할까요? 이렇게 그 유진이랑 제가 좋다. 네, 그거 해주세요. 귀여운 거. 하나, 둘, 셋. 유. 네. 그리고 또 개인별 캡처 타임. 개인별. 그럼 유주부터 갈까요? 유진이부터. 여기. 네. 네. 어떻게 해요? 아,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이거. 잠시만요. 캡처 타임은 예뻐야 되니까, 그죠? 어우, 꽃 한 장 하네요. 그죠? 안에 잘생겼어요. 저는 내 머리를. 어떤 포즈를 할까요, 여러분? 붕어빵을 표현해주세요. 얼굴로. 붕어빵이요? 네. 붕어빵.
심오하네요. 이게 행위의 수위라는 네, 겁니다. 심오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포즈. 아기 이뻐라. 아기 이뻐라. 아기 이뻐라. 마지막으로 멋있게. 말투가 뭐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멋있게 멋있게. 어이 멋있다. 아이고 멋있다. 그래서 이제 하시죠. 예. 네. 그럼 규빈 씨 갈게요. 예. 규빈 씨는 뭐랄까요? 규빈 씨는 섹시하게 한번 갈게요. 섹시하게요? 네. 섹시하게. 네. 크러쉬로 할까요? 좋아요. 크러쉬를 귤러나 쥐고 하는 거 어때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걸로 섹시하게? 딱 터트려주고 좋은데요? 섹시한 거 섹시해요. 그 다음에 그 귤과 함께 옴뇸뇸 한번 해요. 옴뇸뇸 옴뇸뇸 아이 귀여워라. 왜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어이 옴뇸뇸. 아 좋아요. 다음은 우리 가는 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건우기 첫 포즈는 동두천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요? 동두천 스타일? 힙합 스타일이었구나. 좋은데요? 두 번째 포즈는 다음 귀엽게 다섯 살. 다섯 살. 세번째 포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 알아서 하라고 지금 뭐가 돼요? 붕어빵 알아서? 포즈. 붕어빵 포즈요? 어. 오. 이건 탕후루 아닌가요 혹시?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규빈 거독 유진의 사장님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한 붕어빵과 사장님 어묵탕집 여기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장님 안녕 음식이 친절.